다음은 곱셈을 볼 건데요. 곱셈도 똑같아요. 지금 뺄셈이야. 우리가 알던 방법을 쓰긴 했지만 조금 더 새로운 방법들도 배웠다라는 거죠. 보수를 이용한 방법들. 곱셈도 똑같아요. 곱셈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방법이 아니고 새로운 방법을 한번 익혀보자라는 거죠. 이거에 다 기준이 되는 건 우리가 흔히 들어본, 어디서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다수학이다라는 게 있죠. 인도의 배다수학. 인도 사람들이 암산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 배다수학 때문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배다수학을 조금 더 우리 몸에 익혀서 우리도 계산 시간을, 암산을 통해서 계산 시간을 훨씬 단축시켜보자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기존 방법보다 더 빠르게 계산 가능하다라는 거. 계산 전에 자릿수 확인도 가능하고, 각 자리 숫자에 확인, 각 자리 숫자 확인도 가능하다. 각 자리 숫자에 무슨 숫자가 들어가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얘는 뒤에서 숫자를 보고 더 깊게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곱셈이에요. 곱셈, 이게 법칙이 저희 세 가지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법칙 1과 2는 사실 이렇게 조건이 붙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1의 자리의 합이 10, 10의 자리 숫자가 같다. 이 조건 두 개가 있어야 이 방법 제가 지금 가르쳐드릴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법칙 2번 보면 11단의 법칙이다라는 거. 그래서 11이 곱해졌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칙 1과 2는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뭔가 내가 맞춰서 나한테 맞춰서 주어진 조건들이 맞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조금 계산 과정이 쉽고 빠르게 할수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고요. 법칙 3번은 지금 바로 들으시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익숙해지면 훨씬 더 계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3번 법칙은 꼭 익숙하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법칙 보시면 1의 자리의 합이 10. 10의 자리 숫자가 같다라는 건데, 무슨 의미냐라는 게, 1의 자리의 합, 여기, 여기서 1의 자리 숫자, 5랑 5가 되는 거죠. 5랑 5 더해서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3이랑 7이랑 더하면 2개, 10인 거죠. 그 다음에 2랑 8 2개 더해도 10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10의 자리 숫자 각각 2로 같고, 4로 같고, 3으로 같다라는 거. 이러한 법칙이 맞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배웠던 방법,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방법, 그 방법 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렇게 곱하죠. 5, 5, 25에 2가 올라가고요. 5이 10인 거죠. 거기에 2 더하니까 125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5이 10이고 1 들어가니까 이렇게 곱하면 4에 5더라. 그래서 625. 5의 값이 나오더라라는 거. 이게 우리가 배웠던, 그동안 배웠던 문제다라는 거면 어떻게 푸시냐면요. 가로로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푸시냐면 지금 여기요. 끝에 1의 자리 숫자요. 1의 자리 숫자 2개 곱해서 두 자리 맞춰주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곱하면 5 곱하기 5니까 2개 곱하면 25죠. 그걸 여기에 써주시면 돼요. 25.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써줄 건데요. 앞에 써주는 건 얘랑 얘를 곱해주긴 할 건데요. 그냥 바로 곱해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곱해주시냐면 2 곱하기 하나 더 더해줘요. 2 플러스 1로 곱해주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2 곱하기 3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곱한 거 여기다 써주는 6이 되더라. 그러면 625, 625 둘이 계산이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배다수학, 이게 배다수학이거든요. 그래서 배다수학의 법칙 중에 하나는 적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훨씬 간단한 거죠. 그냥 보고 이렇게 25, 2, 3, 6, 625구나. 이 계산 과정 하는 거보다 1초면 풀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익숙해지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더 볼게요. 다음 거 보시면 43 곱하기 47. 계산해볼까요? 일단 우리가 아는 방법. 이렇게 곱하면 73, 21, 2고요. 74, 28에 2 더하니까 30이 될 거고요.
4, 3, 12니까 1이 올라갈 거고요. 4, 4, 16이니까 17이 되더라.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2021 이렇게 계산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우리가 배웠던 거. 문제 보고 1의 자리 가 아니 10의 자리 숫자 같네. 1의 자리 두개 더했더니 10이네. 라면 어떻게 푸시면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두개 곱하고 7, 3, 21인 거죠. 여기에 21두 자리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얘는 그냥 곱해주는 게 아니고 4랑 하나 더한 5 곱한 거 여기다 써주면 되더라. 20이요. 그러면 2021, 2021 똑같다라는 거죠. 밑에 것도 하나 그냥 바로 이 방법을 해볼게요. 32 곱하기 38이요. 1의 자리 숫자 두개더 했더니 10이고 10의 자리 숫자 같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뒤에 1의 자리 두개 곱하면 16인 거죠. 그 다음에 앞에는 어떻게 또 곱한다고요? 3에다가 얘 하나 더한 4 곱해서 12 써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216이 된다라는 거. 만약에 이렇게 두개 곱했을 때한 자리 숫자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21 곱하기 29 해볼까요? 21 곱하기 29요. 그러면 지금 두 자리 채워야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두개 곱해봤자 9거든요. 그럼 여기에 어떻게 9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앞에 0 써주시고 뒤에 9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두개 곱한 2 곱하기 3, 6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리 숫자를 채워줘야 되는 거니까 곱했을 때한 자리 숫자가 나오면 뒤에는 무조건 0을 써주면 되더라라는 거. 이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의 자리 합이 10이고 10의 자리 숫자가 같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칙, 11단의 법칙이에요. 말 그대로 11이 곱해져야 돼요. 어떤 수든지 11이 곱해지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쉬워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얘도 한번 원래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해볼까요? 확인해보기 위해서. 72 곱하기 11이에요.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곱하니까 2, 이렇게 곱하니까 7, 이렇게 곱하니까 2, 이렇게 곱하니까 7. 그래서 792다라는 건데요. 어떻게 하시냐면, 11단이 곱해졌다라고 하면 무조건 처음과 끝의 숫자를 띄어서 써요. 7이랑 2. 이렇게 띄어 쓰고요. 여기에 이렇게 빈칸을 하나 냅둬요. 이 빈칸에다가 숫자가 들어갈 건데요. 숫자 어떻게 들어가냐면 이두 수에 합 들어가시면 돼요. 7 플러스 그래서 9다라는 거. 지금 여기 보시면 어차피 똑같아요. 나눠서 계산하신 거 보시면 2 그냥 내려오고 7 그냥 어차피 1이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1이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를 멀리 하나씩 써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는 각각 곱해지는 게 하나씩 있으니까 이거 더해주자라는 거거든요. 어차피 의미는 똑같지만 이렇게 봤을 때 이거보단 이게 더 계산 과정이 쉽고 간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1단이 곱해지면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다음 거 볼게요. 69 곱하기 11. 어떻게 한다고요? 6, 9 쓴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칸 비워뒀죠? 여기에는 딱 봐도 뭐가 들어가더라? 6 더하기 9가 들어가더라라는 건데 문제가 뭐예요? 이거 두개 더하면 10이 넘어가죠. 이거 계산하면 15예요. 그럼 그냥 5 여기다 써주고 1 여기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759다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10이 넘어가면 하나 올려줘라라는 거. 그 다음에 세 개도 똑같아요. 단지 이쪽에 풀어볼게요. 얘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11단이다라면 무조건 처음과 끝의 숫자를 맞춰 써라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3을 쓰고요. 여기다가 5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에 들어갈 수가 중요한 건데 빈칸을 만들었는데
두 개를 더하라고 했어요. 근데 두 개를 더하려고 봤더니 얘는 그냥 숫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두개 더하면 끝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도 더하고 이렇게도 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그대로 더해주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 그러면 당연히 네모칸이 두 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을 더할 거니까. 그럼 여기는 3 플러스 4. 여기는 4 플러스 5. 순서대로 더해주셔야 돼요. 여기 4 플러스 5 먼저 더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 먼저, 뒤에 있는 거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두개 더해주시면 여기 계산하면 7 되는 거고, 여기 계산하면 9 되더라. 얘가 만약에 10 넘어가면 똑같이 하나 올려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345 곱하기 11 하면 3795. 이거, 이 방법으로 345 곱하기 해서 이렇게 곱해서 3, 4, 5 이렇게 계산하는 거보다 이게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에 익숙해지면 우리가 계산하는데 그 계산 과정의 시간을 조금은 단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1단의 법칙은 바로 이 내용이다라는 거예요.